요거 뭐가 투세요? 요거 뭐가 투세요? 지금 요렇게가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아우, 우리 형님들 나이가 많다니까 채팅 올라오는 거 느린 거 봐, 그냥. 그렇죠, 권희님. 아, 권희님 아직 손이 안 굳어서 20대야. 자, 이게 뭐냐면 휴대폰 케이스인데요. 이쪽은 아이폰 케이스예요. 근데 이쪽은 이제 갤럭시와 관련된 기타 케이스인데, 자,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투명 젤리 케이스 있잖아, 투명 젤리 케이스. 이게 아이폰은 있는데 가니까 갤럭시용이 한 개도 없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근데 보세요. 갤럭시용은 전부 다 그거예요. 왜? 우리 어머님들이 쓰는 거 있죠? 수첩형으로 된 거, 지갑형으로 된거 있죠? 전부 이거예요. 이말 인증 뭐냐면 젊은 세대들, 10대, 20대들은 이제 이런 갤럭시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내에서. 심지어 아예 nothing이에요. nothing. nothing이래요. 없답니다, 찾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이소에 갔더니 심지어 다이소에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갤럭시용 이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저희도 처음에 갖다 놨대요, 오픈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3개월, 6개월 동안 찾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답니다. 이 갤럭시용 이 투명 젤리 케이스를. 근데 요건 어르신들이 찾는데요. 이 말인 즉 뭐냐면요, 앞으로, 자,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한 소리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만큼이 아이폰용이 될 거고, 나중에 갤럭시용은 이만큼 남을 거예요. 그죠? 지금 10대, 20대가 30대, 40대, 50대가 되어도 아이폰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플 때문에 왜 불안해하셨 분들 계셨죠? 애플 때문에 불안해하셨던 분들, 아, 뭐 조종이 나오는 거 아니냐, 요번에 뭐 중국에서 안 팔린다더라. 요번에 좀 역대급이었어요. 실제로 그 판매됐던 양도 좀 줄어서 문제가 됐었어요. 주가가 갑자기 막 15%, 18%까지 마이너스 한18% 정도 고점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애플은 마이너스 10% 이상 되면 무조건 매수하셔도 됩니다 하고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려드리고 했었어요. 근데 저도 마이너스 10%부터 18%일 때까지 좀더 담았습니다, 애플을. 그래서 수익률 보면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아무튼.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애플은 아직 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플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뭘 보시냐, 뭘 보셔야 되냐면, 나중에 갤럭시가 이만큼 매대가 밀려났고 애플이 이만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휴대폰이 나타나서 이만큼 매대를 채우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런 휴대폰 매대를 채우기 시작하잖아요. 이때부터 비중을 줄이셔도 안 늦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손자, 그죠? 자녀, 그리고 10대 여성, 20대 여성분들이 쓰는 휴대폰이 만약에 타사, 다른 경쟁사로 바뀌게 된다, 아니면 어떤 모바일 기기가 아니라 이런 통신하고 우리가 매일 쓰는 기기가 아예 다른 걸로 대체가 된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눈에 보인다, 그때 애플을 파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애플을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고점에서 전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지면 무조건 담으시면 됩니다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앞으로 계속 담으셔도 되고요. 지금도 몇십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방송할 때마다. 근데 못 담으신 분들은 그렇게 담으시면 되고, 애플 그럼 언제 팔아요? 언제까지 들고 와요? 제가 아까 엔비디아 보여드렸죠? 제가 8불 때부터 240불 때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왜? 아니, 뭐 대체할 만한 그게 안 보이니까, 그죠? 근데 제가 240불에선 왜 많이 팔았다고요? 저의만의 기준, 이격이 너무 벌어져서 이때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와리가리 하다가 고점을 찍고 거래가 터지면서 꺾이는 모습이 안 보이면 고점을 돌파하면 추가로 매수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또 10주, 20주 사드리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애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대나 20대 분들의 어떤 소비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읽으시고, 그게 안 보이면 어느 날 펜시점이나 다이소 갔을 때 이렇게 있었는데, 요게 갤럭시고 요게 애플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듣도 보도 못한 휴대폰 애들이, 나는 모르고 있으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타사 휴대폰 이런 것들이 좀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케이스들이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 요때는 이제 애플 비중을 줄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투자 너무 쉽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보여요. 특히나 한국은 소비 트렌드가 빠른 나라입니까, 늦은 나라입니까? 굉장히 빠른 나라예요. 그래서 읽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뭔가 투자, 소비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바꾼다 그러면 거기서 잘 읽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대나 20대 여성, 그런 분들이 소비하는 것들을 잘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항상. 그리고 이런 소비는 여성들이 먼저입니다. 남자들은 두뇌요. 남자들 보면 늦어요, 이미 끝났어. 뭐야, 걱적걱적이라고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0대 친구들이나 20대 여성분들이 어떤 소비를 하고 어떤 트렌드로 바뀌고 있고 어떤 것들을 좀 보고 있는지, 소비하는지, 그런 것들을 항상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방송하겠다고 거기 가서 또 찍어왔잖아. 근데 이걸 보면서, 아, 이렇게 느끼구나, 나 혼자 그냥 번뜩이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사진 찍어서, 아,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걸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찍어왔잖아. 얼마나 기특해. 그쵸, 고린님, 봐보세요. 저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징징거릴 때, 아유, 이놈 새끼, 그건 비싸, 이럴 게 아니라, 아, 애플은 아직 건재하구나. 육과장 말대로. 애플이 고점에서 15% 정도, 10%, 15%, 10% 이상 조정받을 때 더 사야 되겠구나. 요렇게. 그렇죠. 하, 쪽신 마이웨이님, 역시, 내 마음 알아주시네. 우리 형님들한테는 요런 교육이 더 좋거든. 뭐가 어떻네, 무슨 뭐가 어떻네, 뭐 PPI가 어떻네, 뭐가 어쩌네, 뭐가 얘기하고, 뭐 엔비디아가 뭐가 어떻고, H100이 어떻고, 백날 얘기하고. 그래서 뭐 다 막 들을 때는 좋은 내용인 것 같아. 듣고 나면 깜깜해 그냥. 아 씨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뭘 들은 거지. 버핏이 애플을 판 건요, 걔는 원래 그랬어요. 가격이 오르고 비중이 커지면 기계적으로 줄이는 애예요. 그리고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막 버핏이 팔았다고 난리인데, 버핏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버핏에 투자하는 버크셔의 자산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자산이. 시총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시총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러면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리밸런싱을. 그러면 뭘 보냐? 애플을 많이 팔았다, 애플 비중을 30%나 줄였다, 이걸 보지 마시고요. 버크셔에서의가 가지고 있는 뭘 보셔야 된다? 자, 버크셔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죠. 현금. 자산 대비 현금 비중을 보셔야 돼요. 비중. 그죠? 버크셔는 어때요? 보통 한 적으면 한 8%에서 많으면 한 15%까지 현금을 가지고 갔다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애플을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이 범주 안에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을까요? 들어와요.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아, 얘네는 이렇게 이 정도 현금을 마련해 놓는구나. 우리가 왜 증권사도 그렇고 많은 유튜버들도 얘기하죠. 뭐 현금 비중을 가져가야 됩니다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들고 가시는 분 없어. 처음에 가져가려고 하지. 그러다가 사고 물타다 보면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버크셔에서 외에는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때 담을 돈이 있죠. 근데 어때요? 역대 최고 금액의 현금을 쌓아뒀다. 아니,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시총이 오르니까 당연히 역대 최고죠. 애플을 더 사야겠습니다. 아, 더 사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정 받을 때마다 사세요. 조금씩 늘리세요. TSMC는 어떤가요? TSMC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잖아요. 멤버십 가입을 안 하니까 못 보잖아. 오홍님. 지금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30% 다 넘게 수익 나고 있는데. 다 찍어드렸어. 비중 늘려보는 게 어떨까요? 이럴 땐 담아보는 게 어떨까요? 내가 그때 보여드렸잖아. 참. 우리 멤버십 내가 5,000원 내면 내가 진짜 잘해드린다니까. 서비스 엄청나요. 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냐, 내가. 자, 보세요. 아니,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전 솔직히 돈에 대해서, 저는 돈을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돈 괜찮아 이런 새끼들 전부 사기꾼이야. 무슨 돈 괜찮긴 진짜 연병원자 있네. 돈 주면 무조건 좋지. 씨. 제가 여기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올려드린 거 제가 확인 사살까지 해드렸잖아. 그죠? 멤버십 분들 다 아시죠? 여기 보세요. 두 달 전에 제가 TSMC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담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애플이 엔비디아를 버리고 구글 칩을 쓰든 퀄컴 칩을 쓰든. 아이고, 원상관인 기업이 바로 TSMC입니다. 전세계 독점 기업이 포트에 없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 기가 막히지. 이때 TSMC 완전 개 막 갑자기 급락 나와갖고 막 그 있잖아, 그 엔캐리트리 때문에 이슈돼갖고 막 갑자기 급락 나왔을 때예요. 30% 넘게 떨어졌을 때예요. 수사 막았을 때. 그날 제가 탁 올린 거예요. 왜? 저 그때 늘리면서, 비중 늘리면서 우리 멤버십 분들도 조금 한번 담아보라고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왜냐면 저는 계속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국내 거 잠깐 설명드릴까요? 국내 걸 잘 안 하려다가 오늘 차트를 계속 돌려봐요. 제가 이제 그 검색기 같은 거, 이제 간단한 검색기 같은 거 활용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차트들이 좀 나오는 게 있나 싶어서 돌려보다가, 자, 최근에 요 원전 관련주들 좀 핫하잖아요. 그죠? 원전 관련주들. 거래량 빵 떠서 좀 내려왔다가 아직 5일선 위에 살아있습니다. 예전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누가 질문하셨지 그때? 사채꼴림이 하셨나요? 누가 하셨죠? 이걸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고점 부근 돌파하면 차라리 안전빵으로 해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거 조만간 돌파 한번 나오지 싶다,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 라고 해서 잠깐 그때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사지 마세요. 아셨죠? 자, 오늘 할 얘기는 이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국내 주식시장 어때요? 좋다고 느끼세요? 안 좋다고 느끼세요? 더럽게 안 좋죠, 당연히. 그죠? 근데 오늘 보고 있는데, 증권사 주식들 있잖아요. 증권사 주식들이 올라와요, 여러분들.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차트적으로 뭐 없죠? 근데 저는 요럴 때 잘 봐요. 돌릴 때.
돌리기 직전에. 근데 요 때랑 뭐가 다르냐 이거지. 요 때는 씨발 어차피 밑에 있는 거 똑같은데. 근데 저만의 기준이 있죠. 근데 제가 그것까지 다 말씀 안 드리지롱. 근데 밥그릇인데 다 말해줄 수 있나? 내 밥그릇 다 오픈하면 이런 놈들 40분 되라니까. 아, 난 생기는 것도 없는데 밥그릇을 왜 오픈해? 아무튼 네,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주들이 좀 돌아서요. 증권주들이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증권주들이 물량을 좀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미래에셋증권도 그렇고 NH투자증권도 그렇고. 그리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좀 좋은 게 얘는 배당률이 한 4.5에서 한 5% 정도 돼요. 그래서 요거 연말까지 이런 증권주들이 또 배당이 높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배당도 받으면서 시세 차익도 한번 먹을 만한 그런 좋은 자리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참 얘기하기가 좀 거지 같은 게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차트 막 돌려보다가 시장이 좋지 않은데 왜 이렇게 증권주에 이렇게 돈이 들어오지? 계속 보다 보니까 한두 개가 그런 게 아니고 증권주 대부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걔 잡주들은 빼야 되니까 일단 미래에셋하고 NH를 일단 설명드리려고 제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늘 이거 들으신 분들은 멤버십 다 가입하세요. 5,000원씩 내가 이름 다 여기 적어줄 거야. 여기 다 있어. 이름 다 있어요. 여기 이름 적어줄 거니까 멤버십 다 가입해 빨리. 나중에 이거 수익 나면 내가 수금하러 갈 거야. 가입 안 하면. 그래서 증권주들이 조금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지금 더 속도 사지 말고 아셨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보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이제 매물대 상단이에요. 여기 매물대 상단이에요. 여기 역시 와리가리하는 게 다 여기 매물대 상단이에요. 그런데 여기 매물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매물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이 조금 줄긴 했는데 거래 금액이 곧 거래량이겠죠? 거래량 하나 좀 이렇게 약간 실리면서 뽕 띄우면서 이렇게 양봉 하나 땅 세우면 쫄지 말고 따라 들어가도 된다. 이런 것들 쫄지 말고 따라 들어갈 타이밍은 그럴 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쭉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눌림이 나올 거예요. 자, 차트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2차 이건 1차 매수고 언제 2차 매수가 들어가냐 그러면 여기 지금 본보기가 없으니까 자 2차 매수는 언제 들어가냐. 자, 거래 빵 끼우면서 여기가 양봉이 빵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조정이 예를 들어 나온다.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이 허리 있죠? 허리 이 캔들을 전체로 봤을 때 50% 이 허리를 깨는 라인이 나오면 2차 매수 2차 매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용돈 정도는 충분히 벌었습니다. 용돈 정도는 아셨죠? 근데 뭐 나는 뭐 분할로 해서 천천히 모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천천히 지금부터 모아도 관계는 없겠죠. 근데 또 이거 무슨 뭐 육과장한테 들은 좋은 정보다 이래갖고 비중 싫잖아요. 귀신같이 여기서 골파기 나온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골파기 나온다. 여러분들 여기에 죽는 거예요. 천천히 사도 천천히 모아서 한번. 그래서 연말까지 배당 받으면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배당도 받으면서 이게 꼭 먹고 안 먹고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중 차차를 채우면서 혹시나 가다가 후욱 밀린다 그러면 아이고 땡큐 하고 그냥 어떤 새끼가 손에 막 쥐고 있다가 아 뜨거 땅에 딱 그래서 흙이 묻었네. 남들이 흙 묻은 거 안 먹잖아. 그때 내가 덥석 주워 먹는 거야. 그냥 눈치 보지 마 옆에. 내가 주워도 되나 눈치 보지 말고 덥석 주워서 입에 넣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꿀꺽 삼키면 돼. 아셨죠? 그러면 돈 번다. 아셨죠? 그러면 돈 번다. 그렇죠? 그래서 보고 계시다가 남들이 어떡하다고 땅에 떨구면 덥석 주워 먹어라. 아셨죠? 저도 아직 포트 안 채웠습니다. 보고 일단 저도 보고 저는 근데 종목이 좀 있어서 왜냐면 저는 이제 종목 늘어나는 거를 좀 줄이는 연습을 요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종목 늘리는 병에 걸려갖고 막 좋은 게 있으면 다 사고 싶어갖고 그래서 일단 보고 다른 거를 좀 줄이고 요거를 좀 나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 잘 모니터링 해보세요.